잘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아마 원래 목표했던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? 아니면은 더 좋은 결과?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안녕하세요.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험이 많이 미뤄지니까 시험이 미뤄지는 만큼 좀 더 힘든 분들도 계시고 할 거 아니야. 마음이 좀 뭔 말인지 알지? 그런 얘기를 해볼까? 그래. 그거 얘기를 해보면 되겠다. 제가 그 유예 동차생으로 2018년이었나? 그때가? 2019년이었나? 이제 1차 시험을 다시 봤어야 되는데 네. 그 시험 일자를 우리가 다 이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날짜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2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인가? 두 달 전인가? 공지가 나서 3주가 땡겨진 거예요. 아, 그때 그 일자가 뭐, 설날 이런 거 때문에 설날이 거의 2월 마지막 구정이 그때 껴있어서 네. 이제 약간 일정을 조율을 한다는 식으로 공지가 나와서 이제 네. 2월 둘째 주인가? 셋째 주인가?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거죠. 네. 그러면은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1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 네. 그 반대로 또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는 게 되니까 좀 2차를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차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길어지는 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또 1차를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1차 준비를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5유생이니까 근데 다시 뭐랄까 3주가 나에게 타임 버짓이 줄어들어 버려서 그게 네. 엄청 처음에 너무 당혹스럽고 네. 애들이 막 술 먹으러 가자 그날 야 안 되겠다 술 먹으러 가자 막 이랬는데 네. 그게 약간 다 전화위복처럼 생각하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행복회로가 타겠지만 돌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느려진 거니까 시험이 늦어진 거니까 사실 시험이 늦어진 거는 그게 이점이 나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단점이라 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오래 아직도 더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될지 안 될지를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겠지만 사실 공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3주 동안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거니까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. 물론 누구나 한테 다 늘어나는 시간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나한테 달린 거니까 그쵸. 그렇게 코로나로 늘어난 시간을 잘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아마 원래 목표했던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? 아니면은 더 좋은 결과?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 코로나 때문에 시험 미뤄져서 나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고 진짜 무기력하고 공부하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 시간을 오히려 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상위권, 중상위권 계신 분들이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이제 합격권 밑에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상위권 계신 분들은 시험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건데 갑자기 이제 시험이 미뤄나 버리니까 기간이. 그래서 그 중상위권에 본인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아 지금 중하위권 애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하면 얘네한테 밀려서 떨어질 맞아요. 수도 있어 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네.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. 지금까지 해온 시간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. 1년 이렇게 뭐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. 지금 이 몇 주 때문에 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네.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스터디 미드미가 필요합니다. 저희 스터디 미드미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시험 기간,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는 아직 시험 결과 그 기간이 안 바뀌었거든요. 바뀔 것 같아? 아니요, 안 바뀌어요. 바뀌면 안 됩니다. 바뀌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열심히 저희랑 페이스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인가요? 네. 열심히 네, 공부하세요, 여러분. 다음에 놀리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합격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. 이런 거 아니죠? 안녕. 그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내 옆자리 남자님 스터디 위드미에서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열공 주문 받고 파이팅! 파이팅! 안녕.